안녕하세요, 리준익입니다. 오늘은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필슨 FS1112라는 제품입니다. 그럼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품은 이렇게 텀블러형으로 된 공기청정기 본체가 있고, 박스 안에 사용설명서, 전원 케이블, USB C건 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USB-C 타입 케이블로 전원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요. C건 잭도 USB 2 포트형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USB-C 타입 포트에 꼽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신 제품답게 USB-C 타입을 채택을 하였고, 보통 이런 제품들이 시가잭용 일체형 콘센트를 제공을 하는 반면 이렇게 USB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에 있어서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자동차용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커다란 형태의 모양이었다면 이 제품은 정말 텀블러형 사이즈로 작고 가벼운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텀블러와 정말 같은 모양과 형태를 갖고 있고, 차량에 비치하였을 때도 매우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버 색상과 블랙 색상 두 가지 제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어서 자신의 차량 색상과 맞게 선택을 하셔서 배치를 하시면 디자인적으로도 전혀 선택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분리를 하시면 이 안에 헤파 필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에는 H13 등급의 헤파 필터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H13 등급이란 0.3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미세먼지 입자를 99.97% 이상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원단 등급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필터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BLDC HDB 아이코닉 팬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빠른 공기 정화를 위해서 4800rpm의 속도로 강력한 회전력을 갖고 있어서 고성능 공기 정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텀블러형 제품에 있어서는 고성능의 공기 정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하단부를 통해서 360도 공기 흡입을 한 후에 상단부 토출구로 나오게 해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용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USB-C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보조 배터리만 있어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 배터리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음과 함께 전원이 켜져서 작동을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상단 부분에 삼색 LED 터치 버튼을 통해서 풍량 확인 및 풍량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터치하면 노란색으로 바뀌고 중풍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한 번 더 터치를 하면 레드 색상으로 강풍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터치음조차 거슬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뮤트 모드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렇게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2초간 터치를 하고 계시면 작동 시에 터치음도 없앨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량 조절이 되어도 삑삑삑 하는 소리 없이 작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필터 교체 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서 필터 권장 사용 시간인 300시간이 지나면 레드 라이트가 깜빡이며 알림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필터 사용 시기도 알려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사용을 하시다가 알림음이 발생하면 그때 교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모터의 출력은 확 높였지만 작동 소음은 줄였기 때문에 약풍 기준으로 했을 때 26dB 정도의 소음이 발생을 하는데요. 도서관의 소음도 30dB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조용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촬영 현장에 기본적인 소음 상태가 40dB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9, 40 정도의 데시벨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어플을 사용한 측정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참고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일 때 한 6에서 7 정도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2단계일 때 7에서 한 10 정도 상승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3단계가 10에서 13 정도 상승해서 50에서 한 53 정도 데시벨이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국내 개발, 국내 제조,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중국산 제품들이 매우 많은데요. 이 제품은 100% 대한민국에서 개발, 제조, 품질 관리, 사후 서비스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 더 믿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량에서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함께 가시죠. 이렇게 텀블러형으로 제작되어져 있기 때문에 컵을 끼워 넣는 것과 같이 장착을 하시고 USB 케이블에 연결하신 다음에 시동을 거시게 되면 작동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에 거치를 하고 사용을 하셔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필수 공기청정기는 차량에서 사용하시기에도 매우 유용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단, 2단, 3단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1단 풍속에서는 차량의 엔진음에 묻혀서 전혀 이렇게 거슬리거나 느껴지는 소음이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겠고, 2단 정도는 약간 소리가 들리는 정도로 느껴지고, 3단을 하면 이제 조금 선풍기 돌아가는 그런 소리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차량 안에서도 마스크 없이 맑은 공기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필슨 FS1112 제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즘은 계절에 상관없이 미세먼지가 급성을 부리는데요. 차량에서도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하고 싶지만 너무 크고 불편한 그런 제품들보다는 작고 가벼우면서도 디자인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그런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필슨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리비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